often when I don't use English. 도영! To leave Australia, you have to be better in English. This isn't Korea, is it? 제 지 엄마 닮아가지고 고집은 있다니까. 아버님. 소문쩍 안 들어!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해야지. 영어만 잘해서 어떻게 쓰려고. The teacher asked me in English. 아 그거야 선생님이 이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지. 니들은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아 그리고 니들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한국말이 최고야. 에? 니들 자꾸 이러면 한국 보낸다. 그럴래? 한국 가서 살까? You go all on that. I don't wanna be Korea. Please, let's go. 한상아, 너 이리 와라. 야, 야, 임마. 되는데 말이야. 아, 누구는 팔자 좋게 폰만 잡고 있구만. 누구는 뼈 빠지게 뼈 안 맞추고 다니고. 이씨. 선생. 자, 좀만 붙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힘내준. 너 오늘 사진 좀 받는다. 의사적고 이 길로 안 나갈래? 됐어, 이런 거 취미 없다. 하여튼 까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이름 다 놔두고 널 사포라고 부르는 거야. 에, 그만 털어, 반질반질하니까. 하여간 결벽증하고는. 너 속옷도 다려 입지? 정규환, 그 사람이 이 남자야? 당신이 선택해. 이 사람이야 나야. 미안. 날 용서해줘. 여준아, 난 너밖에 없다. 내 라이벌이 남자라니. 좋아요. 당신 이겼어요. 이 남자, 당신 가져요. 나쁜 놈. 미안하다. 사랑한다, 김혜진. 야, 야, 정규환!
Okay. Let's go. 여진이 없죠? 아, 걔가 바쁘다잖아. 의사가 수술에 먼저 노는 게 중요한가? 의사 아들 두니까 이런 데도 다 와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경주야, 너도 왔니? 어머, 김 사장님도 계셨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야 뭐 다 안녕합니다만은. 신여사님 볼 때마다 좋아 보이시네요. 세월을 거꾸로 먹어요. 아유, 뭘요. 하긴 남들도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예. 둘 다 폭삭 늙었었죠. 너는 여기 웬일이야? 웬일은 우리 아들이 이 병원 사진 다 찍거든. 아, 여보. 우리 딸이 이 병원 모델이지 않습니까? 애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이 병원에서 우리 딸 혜림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죠. 그래도 의사만 하나. 의사는 뭐 그래봐야 월급쟁이. 아, 당신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떡이나 좀 제대로 챙겨봐. 안 모자라겠나? 이 여준이가 참 좋은 데서 일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건물 하나 샀습니다. 아, 예. 뭐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나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천장에 조기 새끼 한 마리 매달아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부실합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자기 짠돌이고 알만한 사람은 탁 하는구만. 시간마다 해모가 체크해. 많이 나오면 해모글로빈 해마토빈 정상이라도 바로 수혈하고, 피 많이 나오면 해모해만 늦게 반영되는 거 알지? 알죠, 그야. 그리고 아까 2년 차에 대 스프린트 해보니까 피블라이드가 약간 눌렸어. 병동 올라가면 스프린트 다시 되고, 환자 발가락 감각 어떤지 바로 확인해. 아,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오늘 고운병원인의 날이라면서요. 다 거기에 있을 텐데 우리는 고운병원 아니라 미운병원 스텝인가? 그래서 환자는 나 몰라라 하고 거길 가고 싶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원장님이 수술 끝나자마자 달려오시라는데요. 금방 내려올 거야. 제대로 해. 우리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야, 그걸 이제 알았냐? 김영민 선생님. 야, 어째 우리 사포 클라테스는 뛰지도 않냐? 사포가 옷 구겨질까봐 뛰겠냐? 아유, 하여간 촌스럽기는. 어디 구멍가게 개업식하니? 여기도 이런 거 다 있어. 뷔페 몰라? 아니, 뷔페에 떡 있는 거 누가 모르나. 정성이 다른 거지. 아, 촌스럽다며. 좀 그만 먹어. 아직 게시들도 안 했는데. 아, 배고프면 다른 거 먹든지. 아유, 정말 별로 맛도 없는 떡 하나 가지고 참 유세다. 이제 니네 집 떡 다신 안 먹어. 아, 왜 그래 또? 듣고도 몰라요? 보세요 좀. 에휴. 누구하든지 정말 잘생겼다. 그치 여보? 말 안 해도 안다. 자네 아들인가. 예. 오빠? 어, 왔네? 부모님들 다 저기서 기다리잖아. 에스코트 해줘야지. 나 그래도 오늘 메인이잖아. 아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요. 혼자 가. 보는 눈들 많잖아. 혼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이 반가워요. 오셨어요? 김효룡 선생 너무 괜찮지 않니? 실력이면 실력, 인물이면 인물. 변명대로 너무 퍼펙트하잖아. 사포크라테스일 때도 있어. 그리고 퍼펙트하면 뭐하니? 좀 괜찮다 싶으면 임자 있고 아니면 남자가 좋다 그러는 판에. 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솔로잖니. 그럼 김효준 선생 게이란 소문이 진짜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잖니. 그날 말이야. 그날 사진 작가 선생이 바로 그거였구나. 금자야, 너 어쩌니? 어쩌니, 금자야? 어쩌니, 어쩌니? 금자야! 갑자기 너 앞을 가로막고 그래. 금자야. 왜 또? 너 그렇게 부르면 나 불안하거든? 볼일 봤으면 그냥 가. 볼일? 아, 맞다. 저기 기다려. 저기 꼭 기다려야 돼.